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그 홍실 씨의 홍실 씨가 아, 이 마이크 말고 이 마이크 줄 거야. 마이크 줘. 자, 자 마이크. 아니 그건 일단 그걸로 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아 이걸로 해요. 네, 자, 이거 켜줘야지. 이거 나온다. 안 켜는데. 나온다. 나와. 맞다. 이건 타이틀곡이니까. 네. 조금만 더 켜주세요. 네, 옛날 옛적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네, 옛날 옛적에. 고생길 한번다리 가슴에 안고 구비 구비 고개 넘어 오셨네. 한여름 공방에 보리 자루 땀방 눈물로 살다 나가셨는데 홍실 씨의 옛날 예측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언제 발표됐습니까? 아, 작년 1월에. 아, 작년 1월에? 네. 작년 1월이면 2020년. 네, 2020년 1월에 네. 그때 막 발표한 곡이 아, 막 이거 갖고 전국을 네.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되지. 코로나가 아.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참. 우리 골피 방송 정말 소중한 이런 방송에서 네. 저의 신곡을 이렇게 불러 드리게 돼서 너무 아,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저기 홍실 씨 신곡입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좀 알려 주십시오. 예. 홍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저기 예. 김성정 씨. 예예. 예. 김성정 씨가 이제 예. 노래 제목이 어떻게 되시죠? 오빠가. 아, 아니, 오빠 뭐 오빠죠? 아니 아니에요. 어떤 거? 뭐요? 의할 곡? 그거 할 거야. 아, 의할 곡. 의할 곡.
진짜 의아할 거. 네네네. 제가 1집인데 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의아할 거를 타이틀곡으로 이제 밀기로 했습니다. 의아할 거. 일단 의아할 거를 오늘은 부르겠습니다. 앉아서 하니까. 여러분. 네. 자, 금찬 씨의 의아할 거. 네. 자. 가라지 끼워주고 바람처럼 떠나갔니 가는 길이 원만큼은 내 가슴에 멍만 남기고 새긴 창을 내려이 믿을 수 있나 가라지 이걸 냈으면 100점 나온다. 국악풍 노래예요. 예, 민요풍. 네, 민요풍. 아, 아주 우리 금찬 씨가 또 이런. 오, 예, 잘하는군요. 예, 좋네요. 이분이 저 경기도 경기 소리. 아, 네네. 경기 서도 민요가? 아, 경기 민요요. 아, 경기 민요 예. 네. 어쩐지. 네, 아주 그냥 아주 자기 색깔을 그러네요. 지키는 아주 여러분 의아할 거. 의아할 거. 그렇다고 해서 의아할 거 코로나 때문에 의아할 거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의아할 겁니다. 의아할 거. 네. 네. 네, 대박 터졌다 의아할 거. 예? 그렇죠. 터졌다 의아할 거. 그렇죠. 코로나 죽었다 의아할 거. 좋은 쪽으로 우리는 다. 예. 긍정적인 측면에 의아할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의아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금찬 씨 노래 의아할 거 많이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제 4라운드 5라운드 두 라운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점수로 16점 차이가 납니다. 16점 차이가. 16점 차이는 바로 찬스가 한번 그죠? 되면은 7점 플러스 가점 7점이 됩니다. 그래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 뭐 저 뭐야 졌다고 지금 생각하고 16점 차이 난다고 했죠? 예, 지금 현재 16점. 네. 16점입니다. 279점 대 263점. 네.
16점 차입니다. 예. 강조하지 마십시오. 불만 있습니까? 담배 있대. 담배만 있대. 방금 이미경 님이 또 만 원을 또 후원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미경 님.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요. 벌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꾸 후원만 해서. 아. 가수 이미경 님도 지금 행사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네요. 제가 아는 제일 이미경 씨는요. 예. 네. 그 사람이 의리요. 의리. 그럼요. 의리 빼면 시체예요. 의리 빼면 시체.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네. 그래서 시인 최경수 님 금찬 신곡 복년 넣음에 많이 사랑합니다. 아, 복년. 네. 복년. 라고 있어요. 진짜? 아니 아직 여기에는 없는데. 네네. 보기만아 복녀라 했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이미경님이 아니고 JL 이미경님입니다. 네, JL 이미경. 네. 이미경. 앞에 붙여줘야 돼요. 네, 붙여줘야. 네, 지저스 러브라고.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JK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대요. 어떤 분이? 예수. 예수. 네. 예수. 네네네. 예수 라이버? 예, 러브 러브 러브. 아, 예수 러브. 러브 러브. 나는 예수 라이브인 줄 알았어. 라이브? 예수 라이브. 예수 라이브. 보통 뭐 라이브 라이브 말이야. 나는 지저스 라이브인 줄 알았어. 아, 그랬어요? 네. 자, JL입니다. 예수 러브입니다. 네. 오전 TV에서 어리 빼면 시체 JL 이미경. 긍정적으로 의아할 것 많이 사랑해달라는 뜻이고요. 아, 윤홍관님의 골피방송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거 낯간지럽습니다. 저한테 사랑해요 이러니까 나 간지러워. 그래도 남자가 사랑해요 이러니까 좀 나 좀 얼굴 빨개지셨네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빨개졌어. 사랑받고 얼마 윤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가비 오빠 고마워요. 윤감님 은갑 은갑 씨 알아요? 네. 누군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누가? 어디가 아세요? 네? 팬이에요. 아, 팬이에요? 네. 근데 은가 오빠 이라는데? 네. 무조건 뭐 남자는 오빠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오빠 맞아요. 오빠. 그죠? 노래가 있잖아요, 오빠가 좀. 아, 오빠가 좋아. 네, 오빠는 뭐 아무것도 아는 사이죠. 그죠? 그렇죠. 네. 아, 그럼요. 우리가 오빠를 연인 사이라고 안 보죠, 그죠? S 그죠? S S. 예, 예. 오빠는 그냥 뭐, 그냥 뭐, 예, 그죠? 네, 들 들. 아니에요. 모든. 심심할 심심풀이죠. 땅콩 저도 오빠죠.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약 4년 동안요. 네. 오빠 동서로 지냈었어요, 사실.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근데? 왜 오빠가 네. 뭐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발전하더라고.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근데? 아니, 그렇단 얘기야. 네. 그렇단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 신청곡입니다. 그렇죠. 방금 신청곡. 우리 홍실님은 최진희 씨의 여정. 그죠? 네. 이쪽은 한만한 대동가. 네. 자 이번에는 아마 저쪽이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냥 예감이 들어요. 네. 자, 네. 자 가위바위보. 차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보고. 자 가위바위보. 야, 좀 계속 이긴다. 진짜 가위바위보. 아니 가위바위보만 이기면 뭐해? 가위바위보. 그냥 계속 성공 가자. 성공. 아 성공할 거야? 계속 성공 가고. 찬스 쓸 거야 안 쓸 거야? 당연히 찬스 써야 돼. 자 찬스 씁니다. 찬스. 찬스를 썼습니다. 야, 근데 이 마이크를 못 믿겠어. 이거 아까 이 국장님 막 그 음정 박자 다 틀렸는데 이거 저희보다 점수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마이크를 못 믿겠어. 이거 이 말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저 마이크가 더 센 거 아시겠죠? 이 마이크가 더 약해요. 아니 세서 제가 아니 마이크를 아니. 세기 때문에 제가 좀 떼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왜냐면 아니. 너무 세서 아니 잠깐만 대표님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듣는 분들 불편하. 하실까봐 제가 떼고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나 봐요. 요 마이크를 요거만 빼고 바꿔요. 그런 자,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걸 바꾸세요. 그럼 네, 제가 목소리가 커서 듣는 분들 불편할까봐 제가 떼고 하니까 이게 안 나오나 봐 점수가. 바꾸라고 이거 생각하니까. 자 마이크 바꾸고 저를 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만 이따 요걸 자,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아니 근데 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있어요. 네 제가 목소리가 세가지고 우리 있잖아. 네네. 마이크를 바꿨잖아. 아니 근데 나한테만 들어봐. 또 나는 네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우리 둘이는 네. 개되는 거야. 아니야.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어이할 거. 아, 큰일 났다. 어이할 거. 아, 제가 그러면 압을 조절할게요. 압을. 오케이. 자, 금찬 가수님, 이미경님이 어이할 거. 오지원님, 금찬 화이팅. 오케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 마이크 이번에 저 마이크가 점수 나올 때 됐어 지금. 아니야, 나 저 마이크 못 믿겠어. 하지 마세요, 형님. 아니야, 못 믿겠어. 아, 왜냐면 고국장님 노래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어. 그랬어. 자, 강소님 들으셨습니다. 네. 지훈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스. 자, 찬스. 자, 신 최경수님께서 찬스. 찬스 썼습니다. 자, 찬스를 쓰시면은
자, 지목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오늘 예상 점수를 자기 예상 점수, 이 퀴즈 아닙니다. 자기 예상 점수를 지목을 하면은 여론조사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점입니다. 예를 들어 95점을 자기가 지적을 했으면은 94, 95, 96 중에 점수가 나오면은 대진 노래방 점수가 나오면은 플러스 7점이 됩니다. 자, 점수 올려주십시오. 예상 점수. 아니, 아니, 이제. 아니, 아, 저, 잠, 제가 하는 거죠? 예, 그냥 지적. 예. 지목하세요. 어떤 점수? 저. 만원 대당고. 아, 친구야. 계산 좀 하고. 어차피 예. 지금 16점 차이란 말이죠. 그렇지. 자,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 예. 아, 99점이 나와도 7점이 99점만 해야 나와야. 근데 플러스 말. 100점은 없어. 이 100점은 안 나와. 아, 그냥 우리는 여기 플러스 추가된 거거든요. 그만하죠. 예, 101점도 되고. 예, 예. 자. 예. 98점 갑니다. 98점. 네. 자, 98점을 지적했습니다. 98점이면 97에서 99점 아, 갑니다. 97, 98, 99가 나옵니다. 97, 98, 99가 이 사이에 점수가 네. 노래방 점수가 나오면 플러스 7점입니다. 저기 있잖아. 7점. 이런 말 있어.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우리가 80몇 점 나오면 위험한 장사? 네. 마진도 한 마리 같다고?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어차피 16점. 아, 그렇지. 야, 아, 위험한 장사가 아직 괜찮거든. 맞아. 위험한, 야, 위험한 장사가. 여기서 맞아요. 바로 예. 97, 98, 99가 넣어가 우리가 80점대 넣으면 한 방이 따라갑니다. 이거. 그렇지. 네. 네. 모릅니다, 이거. 근데 또, 여기 또.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찬스가 있잖아. 있어. 우리가 또 오라는데 우리는 찬스를 쓰든지 아니면 요때 찬스를 쓰든지 하면 되니까. 자, 오케이, 하세요. 네. 스타트! 한만한 대동강.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 공랄일 때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한마는 대동강아 걱정됩니다. 대동강은 부평루야 변함없이 잘 있느냐 귀에 익은 수신가를 다시 한번 불러본다 다치도 없을 소냐 썼다가 찢어버린 한마는 대동강아 97, 98, 99 사이에 들어오면 플러스 7점입니다. 97, 자, 98, 99 가자. 아무거나 가자. 97, 98, 99 가자. 자, 아무거나 가자. 93점. 모르겠어요. 아, 93점입니다. 93점. 아.
아깝다. 이거 98, 99. 그래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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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찬사 안 쓰고 가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이크를 하시겠습니다. 네,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겠다. 네. 오케이, 자, 좀 갑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찬사 안 쓸게요. 예? 쓸까요? 안 써요. 안 써요? 아, 그냥 뭐, 막 가요? 예. 83점. 야, 뭐. 오늘은 뭐 좀 우리 80몇 점. 네, 네. 자, 이제 나중에 찬사 네. 5라운드 쓰면 돼. 꽃잎위에 바람이 불고 쏟아지는 빗소리 밤이 분대 아 비록 이런 날 길 떠난 사람 잊을 수 있거든 잊으려도 말 나 혼자 서글퍼서 잠만 이룰 때 장막을 스쳐가는 저 바람 소리 덧없는 얼음에 나를 재운다 자, 우리 스포츠 많이 좀 쏴주시면 우리 방송이 더 끝날 것 같습니다. 미워도 내 사랑 그대뿐인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 저는 나를 달래며 떠온다 하더니 그리워 잠들면 꿈에 나보고 반가워 눈을 뜨면 허전한 마음 그런 줄 알면서도 잠못 이루는 여인의 안타까운 밤은 깊어라 여인의 안타까운 환웅이 보라 아, 역시 끝에 질려버리죠. 나 이거 알고 있다는 거야. 자,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에 질려버렸는데 점수! 점수! 끝내기 잘 부르네. 아, 아, 가수 아닌가 모르겠으라. 가볍게. 자, 1점, 1점밖에 만감이 못해서 어떻게.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니, 지금도 희망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저 긍정 마인드 우리 김 대표님. 아, 야, 92점. 잠깐 봅시다. 그러면 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5점, 15점인데. 네. 아, 15. 이거 어떻게 이길래? 저희가 99점이 나오고. 내가 85점 넘으면 어떻게 돼? 85점이 나와요. 어? 그래요? 안 되네요. 그건 안 돼. 99점 넣어도 안 돼. 제가 100점을 설정을 해볼까요? 다시. 나 100점 설정하세요, 그만. 네, 해줄게. 자, 100점, 그 100점 나와야 동점이 되거든. 아, 이게 100점 설정. 아. 자, 이건 뭐, 이건 끝났다고. 자, 사랑한 데에서. 이거는 뭐. 아니, 내가 찬사 안 쓸게요. 찬사 안 쓰고 100점 설정하세요. 아니, 됐습니다. 네? 그 시간 되면 벌써 방송 시간이 끝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15점 차이 너무 봐라 이 점 이렇게 이 점수도 많이 받아야지 이것도 나중에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션곡이 미션곡 남았습니다 여러분 미션곡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라운드는 미션곡입니다 예
그렇게 나지 마시고 미성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성곡 할 때는 제가 또 퀴즈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15점 차이입니다. 15점 차이. 아, 극복하기 힘든 점수죠. 이거는 이 점수는 예, 인정합니다. 패배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2만 5천 원 후원금이 들어오셨습니다.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자, 마지막 스포츠 갈까요? 자, 12만 5천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저희 남편은요. 회계 담당 하시고요. 아, 13만 5천 원. 기술 담당을 하고 맡고 13만 5천 원 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원. 여기선 다양한 음악을 다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13만 원. 현재 스포츠에 13만 5천 원. 요거 나중에 50%를 우승 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늘 우승자에게는 우리 저 쇼터크 가열차 방송 출연권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후원금 절반을 떼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금천님 다음 네. 기회에 또 패자부 할 수는 있어. 아, 네. 너무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몰라. 응. 15점은 내가 극복하기 힘들 거라. 아, 알겠습니다. 아니 100점이 없잖아.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잖아. 제가 목청이 커가지고 네. 그래요. 100점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100점이... 95점 넣어도 네. 14점이니까. 네. 네. 내가 85점 네. 넣어도 여기서 85점 넣어도. 자, 네. 자 그러면은 네. 미션곡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곡 과연 미션곡이 어떤 곡이지 여러분 아주 내가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여자예요. 매번 다 좋아한다 합니다. 김수희 씨. 야, 김수희 씨. 김수희 씨. 김수희 씨 노래 좋은 거 많죠? 다 좋아하죠, 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에모. 아~ 에모를 참 좋아해요. 에모. 너무합니다. 이 노래도 좋아하고요. 아, 김수희 씨. 아, 요즘 김수희 씨. 맛이나 진짜 요즘 진짜 궁금하셔. 그러게요. 요즘 잘 요즘 방송 나오시잖아요. 어디 심사 보는 데도 나와. 네, 심사 보는 데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디션 프로그램 봐요. 네. 내가 안 보기 때문에 아, 김수희 씨, 진짜 내가 좋아했습니다. 저도 에모 노래 참 좋아해요. 남행열차, 네. 너무합니다. 멍해. 참, 그 진짜. 비 내리는 호남선이 공명이 뭐죠? 남행열차. 남행열차지. 남행열차. 그리고 김수희 씨 또 이쁘장하게 생기고. 아, 그쵸. 여성스럽고. 네. 네. 나의 로망이었는데. 벌써 나이가 지금 내보다 연세가 많을 거야, 아마. 김수희 씨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참 아름다우세요. 아직도 정열적이시고. 네, 너무 참. 멋진 사람, 멋진 가수분이죠. 네. 자, 그러면은 김수희 씨 마지막 미션곡인데, 자, 먼저 무슨 곡 선택? 그러면 선곡부터. 아, 선곡부터. 예. 자, 미션곡. 자, 미션 우리 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 저는 저는 그냥 에모 한번 해. 아, 김수희 씨.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 국장님이 김수희 씨 에모. 네. 여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아, 김수희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럴 수 있어요. 아, 이 노래도 괜찮겠다. 딱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는 좋은 거. 남자나 여자가 떠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뜻이겠다. 네. 그죠? 네. 네. 뭐 점수 떠나서 참 분위기로다. 가슴이 참 짠하다. 아니, 끝날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어찌여? 다시 한번 생각해 줘. 아, 그럼 나는 만약에 여자가 다시 한번 생각을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그 여자한테.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응. 남에 안 드는데도 가실 거예요? 우리 와이프하고 아니 저 사랑했을 때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와이프가 4살 연상입니다. 4살 연상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생각. 4살 연상인데 그 당시 내가 89년도에 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촬영가 가서 만났어. 근데 이름 저 나이를 안 밝히더라고. 나는 내 나이를 밝혔어. 내가 79학번이라고 했는데 나이를 안 밝혀. 그래서 내가 어째 그때 기자 출신이 우리 내 동기가 있어가지고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데 내가 좀 알아봐라 해가지고 내 나이를 알게 됐어요. 뚜껑 열려버렸지. 그 당시만 해도 연상의 여인은 안 됐어. 그래서 집안에 억수로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제가 두 분을 많이 보는데. 반대를 심해가지고 내가 포기를 했어. 아, 도대체 뭐 이렇게 뭐 반대, 양쪽 다 반대를 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내가 포기를 했지. 포기를 딱 했는데 그 우리 유림이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다. 방송국으로.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방송국으로 유선전화를 와야 돼. 그 전화 받고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만나자 이래가지고 딱 그 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물했던
그걸 다 가지고 나왔더라고. 자, 우리 최한 씨는 아,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다시 한번. 아, 그래. 우리 최한 씨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아니, 여기 홍실 선배님 화등 화등 신청 어떤 분이 하셨네. 화등이었다. 화등. 아, 그러면 화등. 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화등 화등. 그래요. 전 그냥 화등 한번 할게요, 그럼. 네. 화등이 신청곡 주셨는데 이거 어. 화등하면 또 누가 알아요? 너무 너무합니다. 부르시면 97점이란다. 미션곡 김수희 극복하고 싶어요. 김수희 하다. 아니 그러면 바꾸도 돼. 네? 바꾸도 된다고. 아 저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요. 홍실 선배님한테. 어 홍실님. 화등을 신청하셨어요. 아니 화등할게. 아, 화등으로 네. 화등은 화등도 원래 제가 근데 아, 좋아하는 하는데. 자기는. 네. 금창 씨는.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아, 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다시 한번 생각.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 와이프한테 같이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아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그 연상이란 게. 아. 화등 좋아요. 이렇게 신청해 자, 주시는 분이 있을 때 또 하면 좋아요. 자 네. 그러면 갑니다. 자 갈까요? 제가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어 가위. 가위바위보. 보. 보. 오, 또 좋네. 야, 끝까지 아. 끝까지 이기시는군요. 가위바위보는 아, 이제 양보하세요. 아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양보하세요. 자, 먼저 오늘 가위바위보만 5대 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보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게. 자, 우리 계속 성공했잖아. 네. 계속 성공해 버리자. 아니. 아, 일단 뭐 알아서 하십시오. 맞죠? 뭐. 하세요. 자, 우리가 네. 성공은 저희가 네. 양보하겠습니다. 네. 연주팀에서 성공. 어, 그러면은 아, 그럼 저희는 그냥 화등.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거 받겠습니다. 아, 점수. 어, 저 점수 지금 올려주시면은 예상점수 올리십시오. 자 지금 예상점수 올리시면은 하등 예상점수 올리시면은 마시신 분에게 더스킨 아, 화장품에서 22,000포인트 적립금입니다. 22,000포인트를 드리도록 그 사이트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예. 해야 되죠. 아, 예 그렇죠. 예. 자, 내가 이거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자 하도 불러본 지가 이게 오래되긴 네. 했는데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스타트 갑니다. 95년부터 시작했어요. 날 이름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나그림이 떨어진 꽃잎이에요. 백년도 못 살면서 거꾸로 선 너의 모습 해가 지면 돌아오는 녹슬은 울음소리 이 슬픔 무너지고 저 길이 보일 때에 사랑해 볼 자락을 서로씩 덮어두고 화등 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역시 정통 트로트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름 앞에 내려서려 합니다. 그대에게 힘이 가슴이 없습니다. 이 슬픔 무너지고 저 길이 보일 때에 사랑해 본 찬을 서로씩 덮어두고 화등 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사랑해 본 찬을
걸어오시 더구 허구 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미움만 떠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야, 좋다 하동. 자, 김수희 씨, 자 마지막 점수 주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점수 우두두두두두 90점. 네, 대단한 노래 실력입니다. 매력이 넘쳐요. 아, 전 점수보다도 매력에. 오늘 우리 홍실님은 전부 90점을 이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줘요. 좋아요. 오케이. 네. 바로 갈까요? 다시 한번. 네. 자, 줘요. 바로 갑니다. 아, 야, 아까 점수 90점. 90점. 아, 맞춘 분 있어요? 아까 제에서 엔터테인먼트 95점부터 지금 얼마 안 있네요. 서룡 TV. 서룡 TV. 95, 93, 90. 서룡 TV, 서룡 TV. 90. 서룡 TV. 아니, 저 끝나고 나서 올린 거 아니야? 아니, 이미가 91. 아, 아니죠. 앞에 45분. 예. 미안합니다. 설령님. 예. 아, 설령님.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네, 설령님. 자, 설령님.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예, 예. 예. 설령님. 내가 문자 보냈죠.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설령님. 아, 설령님 축하드릴 가수 설령님입니다. 아, 네. 가볍게 어떻게 90점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 김수희 씨 노래가 점수 많이 안 나와요. 아, 김수희 씨 노래가. 이 노래가 우리 가서 불러보면 좀 그런 편이에요. 아, 그래도 90점 많이 준 거예요. 아, 두 분 쨍쨍하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매력이 넘친다. 우리 전수현님 반갑습니다. 인근님이 간드러진다. 나들이님 역시 잘하신다. 홍실님. 감사합니다. 멋진 노래예요. 그바라님, 오지원님, 나들이 설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썰어집니다. 썰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줍니다. 국장님. 자, 아름다운 밤입니다. 방송은요. 조짓말을 사용해야 돼요. 푸짓말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저한테 너무 무리한 욕을 하셨어요. 국장님은 그게 매력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매력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예. 저희 금치한 씨입니다. 갑니다. 가도 인연이라 했는데 어쩌면 무정하게 갈 수 있나요? 그토록 사랑해놓고 긴 세월 아름다운 날들을 못 잊을 거예요. 사랑해요. 가지 마. 다시 한번 생각해 줘요. 때라도 부러지지 않는데 어쩌면 약속하게 갈 수 있나요? 그토록 맹세해놓고 긴 세월 아름다운 날들을 못 잊을 거예요. 사랑해요. 가지 마. 다시 한번 생각해 줘요.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자,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자, 점수 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주세요. 자, 마지막 점수입니다. 자, 99점. 90점. 아, 오늘 무승부 나왔습니다. 아, 무승부 나왔습니다. 예. 야, 오늘 자, 오늘 좀 좀 금찬 씨 좀 뭐 네. 뭐 아쉬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쉬운 거 없죠? 예? 네? 아니요, 아니요. 예. 아유, 제가 대선배님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게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을. 네. 아, 센 사람. 저는 아, 솔직히 저는, 말해서 센 사람이죠. 그렇죠. 아, 당연하죠. 네. 아닙니다. 저는 새내기고. 네. 저 홍실님은 또 장점이 있어요. 네. 전통 토로트는 아주 맛깔스럽게 부르기 때문에 아마 태진 선생님이 좀 좋아할 스타일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내가 좀 오면서 좀 가지고 있긴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걱정은 안 돼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네, 점수도 점수고 이러지만 이 방송을 보면서 네. 참 그 어떤 작은 승부를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한다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쫀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함께 얼굴도 이렇게 아, 팬들하고 함께 하니까 네.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디 좀 총평 한번 하시죠. 총평이요? 뭐 떨떨합니까? 떨떨한 표정이다. 진노님. 이연패다, 이연패. 아니요. 또. 가위바위보에서 100% 이겼잖아요. 어, 가위바위보. 근데 가위바위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가위바위보는 그래? 맞아, 그건 100% 이기셨어요. 네, 그럼 자, 오늘 사실 그 두 분, 그리고 홍실 씨는 네. 제가 예전부터는 그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또 최한 씨는, 제가 아끼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 되기도 하고, 근데 아쉽게도 오늘 패했는데 잘했어요. 잘해. 네. 우리 또 홍실 씨. 네. 네. 다음에는 금형으로 좀 바꿔주세요. 아니, 네. 저 뭐야? 저는 금형을 네. 좋아해요. 금찬 씨. 네. 그때 저 우리 가수 복희 씨도 80점 대에서 막 헤맸거든.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패자 부활에 네. 내가 불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금찬 씨도 패자 부활에 부르시죠? 아, 그렇죠, 뭐. 네. 불러야 되죠. 한번 하시다. 그럼요. 네, 그때 다시 설옥전을 또 하시고. 네. 아니, 설옥을 해야지. 자, 또 승자간 대결은 홍실 씨하고 누구하고 또. 다음에 홍실 씨하고 진솔이 씨. 진솔이 씨 말고 또 진솔이 씨 세 번째야. 또 다른 사람. 아니 이렇게 있어. 또 이기면 또 다른 팀하고 또 해요. 아니 그렇게 성자간 한 대결이 또 있어. 아 네. 뭐 떨립니까? 떨려서요. 또 있다고 하니까 아, 떨려서. 나는 홍실 씨 정도 되면은 정통 트로트면은 태진 선생님이 알아서 했어요. 내 느낌에 태진 선생님이 정통 트로트를 좋아해.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내 느낌에 이 사람이 느낌이 느낌 자체가 나쁘리. 막을 일을 한 명 더 네. 맡기세요. 그래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홍실 씨한테 셔틀컵과 열차 방송 출연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김동희 대표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자 빨리 사진 찍으세요. 선생 대표님 마세요. 아 이건가요? 네. 아. 자 우리가 자 아이고 오늘 만원은 뭔가요? 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번 양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야, 이거 방송 출연권. 예, 네, 이제 다음 이 방송 다음에 쇼트극 가요 출연할 때 넣을 수 있습니다. 쇼트극 가요차 프로그램 본 적 있습니까? 네. 어디서 보셨어요? 소리가 안 들어와요. 아, 소리가 안 들어가나요? 네. 네. 쇼트극 가요차. 예. 네. 제가 TV에서 좀 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다릅니다. 네, 커팅 자체가 달라요. 고영산이가 하거든. 아, 최고지, 최고. 가수들한테는 이 커팅을 잘 넘겨주는 게 최고죠. 저는요, 네, 커팅이 달라요. 우리 네. 카메라 감독님들이 가는 네. 긴장을 하고 계세요. 아. 왜? 어느 카메라, 몇 번 카메라 사인이 갈지 모르니까. 아, 우리 또 국장님이 네. 사인을 주니까. 네. 맞아, 맞아, 긴장. 그래서 그렇게 그냥 또. 함부로 끝났구나. 가수들 그 다리 위에서 틸랍 안 하고, 천장에서 안 뽑아요. 도명을. 그 천장에서 왜 뽑아? 노래 부른 지 천장에서 왜 뽑냐고. 그렇죠. 안무도 안 잡고. 아니, 다리 위에서 왜 올리냐고. 맞아, 맞아. 와요? 아니요. 네. 아니, 그리고 허리 통해서 줌아웃을 해. 허리 통해서 틸랍 해요. 안 봤습니까? 아유. 안 봤거든. 아니 허리가 가늘어? 아니요.
정말 그런 거 싫어. 아, 나 웃겨. 진짜 그런 거 보면은 개불 보면은. 아, 저희 이제 고용사. 쓰라디듯이 왜 무용단에서 왜 주마우스를 해? 한창 노래 부르고 열심히 아주 막 질리고 있는 저희 스타일. 혹시라도 맞아요. 모니터를 해보시고 웃겨 내 보면 네. 유튜브 쇼트카드 열차 치시면은 예, 거기에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스프채 제가 상금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프채에서는 13만 5천 원 들었습니다. 우리 이미경님이 이미경 문석기님 서재성님 그다음에 유인수님 이현성 최진희님 각지현님 김남진님 이렇게 후원하셨습니다. 13만 5천 원 여러분. 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곱하기 곱 받으실 겁니다. 네. 새해 13만 5천 원 총 금액이 시당은 곱하기 0.6 0.6 하면은 아니야 아씨 뭐야 이거 13만 6천 원 예, 그죠? 예. 곱하기 0.6 6. 하면은 81,600원 예. 나누기 2 하면은 48,800원 예? 와 48,800원입니다. 아니, 진짜 이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어머. 축하드립니다. 어머. 기름값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름값 됐어요. 그래요. 네. 네. 자, 기름값 4만 됐는데 이거 우리 같이 모려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4만 쓰십시오. 어머나 감사합니다. 자 이거 찍어야지. 자 이거 찍어요. 찍어야지. 그렇죠. 뭐하노 저 우리 세대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자, 세 개. 네 개 해줄까? 자, 그래서 그 저기 귀하고 코하고 입하고 이렇게 찌르세요.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왜냐면은 캐스팅 미스라고. 캐스팅. 캐스팅 미스였기 때문에 네, 맞아야 된다고. 캐스팅 잘못했어. 마이크를 잘못 쓰는지. 네. 자, 빨리 꺼주세요. 빨리. 아무 때나요? 예, 네, 아무 때나. 큰일 났네. 그런데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예. 네.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아무 때나. 진짜요? 그럼요. 진짜요? 꼭 세 개. 그거 좋다. 그거 새로운 발견이다. 새로운 발견이죠. 예, 예, 예. 또. 꼭지. 꼭지. 좋다. 그럼 아랫돌이. 여기가, 여기가 또. 꼭지. 그 저기 형 거 아니야, 빨리 해. 아이고, 진짜 아프겠다. 야, 벌칙이 세구나. 벌칙이 세다. 와. 아니, 국장님, 야, 제가 더 잘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좀... 아니, 내가 내가 맞아. 아, 그러니까. 아이고. 자, 여러분. 자, 오늘. 자,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자, 아무튼, 두 분. 참 고맙고요. 네. 그리고 또 승리하신 우리 그 홍실 씨, 또 패하신 우리 그 금치한 씨, 너무나 오늘 노래 참 잘 들었고요. 네. 자, 앞으로 새해 좋은 일들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박 나시고 우리 양쪽 다 대박 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찐팬 우리 아트뮤직 TV에서 하는 찐팬 대항전 팬들끼리 전화 노래방 대결입니다. 우리 형이는 가수끼리 대결이지만은 네. 찐팬 대항전은 가수 기살리기 프로젝트라서 팬들이 전화 팬들이 네. 두 분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바로 섭외합니다. 스포챗에 50%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 쇼트 가열차 파이팅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쇼트 가열차 파이팅! 안녕히 계십시오.